네, 우선은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 추구하던 약간 경기력이 나와서 지금 일단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냥 정말 깔끔하게 하자는 마인드로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선수단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감독님 코치님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고 해서 좋은 경기력이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씩 저희 팀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조금씩 뭐 해외 대회 뭐 팀들이랑도 붙어보고 일단은 각 지역에서 1등에서 4등 한 팀이 다 온 정말 정상 팀들 간의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이 하는 경기에서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보면서 배우고 있고 저희 팀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네, 감독님도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네, 조금씩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부담이었죠. 정말 엄청나게 부담이었죠. 왜냐면은 상호가 에프스 선수가 지금 한국에서 출장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0승 3패로 이제 벤치로 들어간 네, 상태다 보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정말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공개 처형 아니냐 얘기하면서 진짜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네 나쁘지 않게 제 생각에는 꽤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다행인 마음이 일단은 앞서고 있습니다. IG전은 굉장히 아쉬웠죠. 저희가 유리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역전을 당한 경기였고 그 와중에서도 경기 중간에 그 바론 대치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다이우스가 바텀 밀고 우리가 위에 빠지면 안 되냐 이게 저희가 최근에 연습하던 그냥 진짜 머리 숫자 많게 최대한 어떻게든 유리하게 싸우는 그냥 뭐 한타에서 누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 깔끔하게 그냥 운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서 참 아쉬웠어요. 그냥 아 다른 강팀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싸움 안 하는데 우리가 옛날이랑 다른 게 뭐 이런 부분 중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팀이 부진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팀이 부진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신인 선수들은 저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신인 선수들을 이끌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게 이제 고참의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솔직히 선구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오래됐으니까 잘하면 선구가 잘한 거고 못하면 선구가 못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권혁이가 이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또 MVP전에 나갔던 다섯 명이 나갔던 경기도 있잖아요. 그 경기도 사실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한 고참 선수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죠. 이제는 그런 게 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아 부담스럽다 이런 거 좀 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냥 약간 뭐라고 할까요? 초연한 그런 느낌이죠. 그냥 당연히 선수라면 잘해야 하는 거고 당연히 열심히 하고 당연히 프런트로부터 받는 돈의 뭐 몸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뭐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누리는 생활에 편안한 만큼 저도 경기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당연히 우승 욕심이 정말 많이 나고 우승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경기력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나요. 왜냐면은 작년에 저희가 워낙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대회이기도 하고 작년에 우승을 뺏겼고 이번에 또 다시 LPL 지역과 다시 맞대결을 하는 거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에프트 선수가 다 출장을 했잖아요 최근까지. 그래서 저는 이 리라를 대회를 기점으로 더 보여드려서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출전 기회를 잡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우선은 굉장히 저의 언제나 그렇지만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팬분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팬분들께 아 저는 요새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살도 많이 뺐고 뭐 약도 잘 먹고 있고 건강을 정말 최우선으로 네, 경기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개인적인 뭐 그걸 뒤로 하고는 팀 입장으로 이번 리라는 정말 저희 선수단 열심히 정말 스크림 많이 하고 새벽까지 나와서 선수들끼리 2대2 뭐 라인전만도 하고 1대1도 하고 정말 연구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나왔던 경기력만큼 내일도 더 깔끔한 경기력으로 이제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응원에 보답해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